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을 나누 고백하셨지만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거죠. 근데 그 어지러움을 놓고 생각하면서 저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때 그가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말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 편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호국불교 이런 거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종교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신앙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던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신앙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는,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먼저 첫 번째 되는 아젠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전 아니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해야 할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올바로 설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을 의지하겠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산성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난주에 소요가 있었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소요가 그쳤다 그랬어요. 그 소요를 어떻게 우리가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의 경제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소요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제자들이 살았던 그 액션, 그들의 행동에 대한 반작용이라 그랬어요. 이 소요는 말이죠, 시끄럽고 굉장히 힘이 세고 격렬해서 오래 갈 것 같지만 금방 가라앉습니다. 왜요? 진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지금 왜곡된 질서 가운데 임하면 말이죠, 그 질서가 틀어지는, 그 질서가 무너지는, 뒤집어지는 그런 소란스러움이 일어납니다. 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소란스러움은 곧 가라앉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통치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 뜯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파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게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샬롬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어요. 피하지 마세요. 그 피하면 그 문제는 그냥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롭게 말씀에 순종해서 부딪히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새 질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요가 그쳤어요. 소요가 그치면 거기에 웬만큼 잘 우리가 득의했으니까, 잘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에 눌러서 앉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따라 떠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나는 그 사도 바울의 떠남에서, 그가 이 살아냈던 이 길에서 우리가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혹은 붙잡을 이 시대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질서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하는 질서, 혹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 이걸 발견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네로 가니라.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1절, 2절은 지방이 다르죠. 그죠? 먼저 1절은 소요가 그친 후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합니다. 이 권하다, 그러니까 이게 파라칼레오 한다는 뜻이에요. 파라칼레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파라칼레오. 예. 이 파라칼레오 하는 이것이 이제 제자들을 권한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권합니다. 무슨 말을 권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면서 그들을 권했을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권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가지는 기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가지는 소망, 이런 것들이 아주 철저히 드러납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알았으니 그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사람이 돼야 돼.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 주께 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고 격려합니다. 그가 권한 그의 목적은 다만 한 가지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사람들이 든든히 서는 것, 그게 그가 추구했던, 그가 권했던 이유였어요. 그는 그렇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권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 있을 때 아마 고린도 후서를 썼을 것 같아요. 그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그렇게 그 절절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그 빛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 우리는 그 영광을 보이는 그 빛을 우리 가슴 가운데 가졌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 그가 마게도냐로 갔을 때 거기서도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어요. 여기도 권한 게 뭐예요? 파라칼레오 한 거예요. 이 파라칼레오 하는 이 파라칼레오가 이 파라칼레오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 이름이 파라클레이토스인, 클레이토스인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 내가 듣고 나니까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그가 이 헬라, 이 그리스, 이게 고린도인데 여기 있을 때 로마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로마서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떨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그가 추구했던, 중요하다 생각했던 가치는 한 가지였습니다. 뭐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가장 중요한 자기의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닌데,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선가 뭐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 일합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할 때 우린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이 일에 연관된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꺾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을 잃어도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사람을 세우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크게 지으면 우린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로 사람을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소망했는데 이렇게 소망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들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고 설계했던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없어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에게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정확하게 증언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로다. 이렇게 교회가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물 안 짓기로 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참 예쁘게 봐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보다 훨씬 더 잘 들리시죠? 우리 노력 많이 했어요. 이렇게 헌겁, 이 헌겁도 걸어놓고요. 방석도 깔아놓고요. 그리고 음향하시는 분들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힘드실 거예요. 이 목욕탕 같은 데서 소리 잘 들리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헌겁이 이렇게 걸린 거 보고 장막 안에 들어온 것 같으대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야, 참 복이 나름이에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이 장소에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정말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목사님 앞서 우리 조 목사님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1600분 정도가 왔다 가셨는데 한 사람이 다녀간 것처럼 조용하게 다녀갔어요. 진짜 차들도 멀리 멀리 갖다 대시고 차 많이 안 가져오시고 택시를 타도 멀리서 내리셔서 걸어올라오시고 우린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이 다녀간 것 같아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게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렇게 왔다 간 거에 은혜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는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면 그분들이 사시는 그 삶의 공간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면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더 녹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힘들어서 호렙산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충분한 동안 엘리야를 먹이신 다음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불이 막 붙으며 나타나는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십니다. 산이 막 요동하고 미친 바람 같은 그런 놀라운 흔들림이 있는데 그 강력한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들리지 않는 세미한 소리. The voice of voiceless예요. 들리지 않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 저희도 이렇게 이 지하에 교회를 좀 팠어요.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땅 밑을 파고 예배 모였다가 나갈 때는 말이죠.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두 사람씩 나가고 세 사람씩 나가고 그랬어요. 왜냐면 비밀경찰한테 들킬까 봐. 우린 지금 비밀경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애씁니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말이죠. 우리가 조용할수록 우리가 소리내지 않을수록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한 거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한다는 공모하는 소식을 들어서 마게도냐를 다시 거꾸로 거쳐갑니다. 한 누군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누군가는 그 지독한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잖아요. 참 생각해 볼 일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기에 지독하게 애쓰는 사람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지금 수리아로 내려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다시 헬라 지방을 지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드로아를 통해서 거기를 배를 타고 가거든요. 여러분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에 부딪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할 때 그때 우리 기왕이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뜻이 뭡니까? 나 그 뜻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바로 수리아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통해서 아시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림 받는 인생인데 하나님 순종해야지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하지 마세요. 그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은 위대한 삶이지 쉬운 삶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위대한 교회가 되도록 아니 위대한 교회인 것을 누리도록 보내주셨는데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아멘 안 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여기 보면 더베 사람 또 아시아 사람 이렇게 이 디모데 더베 더베 사람 또 가이오와 디모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시아 사람 혹시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이죠. 이게 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세우려고 한 증거예요. 열매예요. 열매인데 이분들이 아마 각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기근과 어려움으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헌금을 많이 이 이방인 교회로부터 얻었고 그 헌금과 함께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오는 이 시간이 상당한 시간입니다. 이 며칠 아니고요.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상당한 시간 동안 이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이런 거 아닐까? 우리가 청담동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논현동으로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청담동에서 하나님 만났던 누구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깨지고 소망이 없는 그때 청담동에 있었던 그 베이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새롭게 된 누구? 청담동에서 만난 누구? 논현동에서 만난 누구? 논현동에서 세워진 누구? 저 같으면 모레네에서 만난 누구? 우즈벡 타시켄트에서 만난 누구? 보스턴에서 만났던 누구, 신촌에서 만난 누구, 이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같이 세워준 사람들이 있겠죠. 감사하고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에요. 그 같이 걸어가는 동안에 함께 나눴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같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논현동에서 만난 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 이름 물어보라고 제가 그랬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죠?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논현동에서 만난 그냥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논현동에서 만난 저 누구입니다. 옆에 이렇게 한 분만 소개해 보세요. 그래요. 예.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해요, 인생이 정말 새롭게 빚어지는 이 지하 깊은 곳에서 나는 내 낮은 자리까지 임해주셨던, 내 인생이 가장 밑바닥일 때, 그 밑바닥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셨던 주님, 내가 저 바닥 끝에 가서 자리를 펴고 저 음부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셨던 그 주님을, 거기 계신 주님을 나는 이 논현동에서 만났습니다 하는 그 고백할 때, 그래 맞아, 너 거기서 진짜 예수님 만났지, 내가 그거 봤어, 내가 그거 증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 이름을 불리운 사람들이 먼저 가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기다립니다. 여기 드디어 누가가 다시 등장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를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포함된 표현이에요. 누가가 다시 이 일행에 이제 조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다세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여기 보면 절기가 나오죠. 무교절이라고 나오고, 또 16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언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절기, 목사들은 말이죠, 절기가 되면 우선 할 일이 생각이 나요. 아, 이번 추수감사절은 뭘 해야지, 성탄절에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할 일이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절기란 그런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하면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돌아서면, 그리고 왜냐면 여러분과 제가 바쁘잖아요. 언젠가 아내와 함께 막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뒤에 우리가 누군가 한 분을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는데 근데 뭐 이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내가 저희가 결혼을 9월 22일에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머 오늘이 9월 22일인데 아내도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그날이 결혼 기념일인 거 둘 다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부인하고 사는 제가.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쁘니까 살다 보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려요. 바쁘다는 이유. 그런데 절기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사랑 앞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이,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나 되게 해 주신 주님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셨지 하는 그 기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지 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시 드로아에서 만납니다. 드로아에서 만나서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이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풀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아마 누가가 직접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게 언제였냐면 그 주간에 첫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게 바로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 다음에 이 첫날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주의 날이 된 거고요. 그 주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 성경적인 첫 번째 전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근데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이 뭐 하려고 모였다고요? 떡을 떼려고 모였대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존중한다면 오늘 우리도 떡을 떼려고 모여야 합니다. 이 떡을 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째, 성찬이죠. 성찬은 이 성찬을 행할 때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이거는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성찬을 할 때마다 그 떡과 포도주가 주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말하는, 고백하는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때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사건이기 때문에 once for all이 되는 거죠. 단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제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오늘 우리가 먹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된 사건이에요. 뭘 확인해줘요? 우리가 주께 속했다. 머리 대신 주님께 우리가 속했다를 확인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당신과 나는 뗄 수 없는 공동체다. 이 아름다운 이 관계의 비밀, 이 관계의 비밀을 오늘 우리 교회가 좀 더 능력 있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는 교제는요, 이게 성찬의 뜻도 있지만 진짜 배불리 같이 먹는 그런 식사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바쁘니까 이렇게 식사 잘 못하는데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밥 같이 먹어야 됩니다. 자주 먹어야 됩니다. 식구가 밥 같이 먹는 입이잖아요. 같이 공동체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이 모였던 거죠. 근데 그때 이들이 성만찬만 했나? 아닙니다.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이 상당히 위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설교가 길다고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또 이 설교 훈련은 우즈벡에서 많이 받았는데요. 우즈벡은 보통 예배를 한 3시간 합니다.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그거 끝나면 간증 한 2, 30분, 다시 찬양 뭐 한 30분. 그리고 나면 밥 먹어요. 그 성도들이 집에 안 가요. 왜냐면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막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전도사니까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교 네 편을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은 빠르지. 그리고 어느 금요 기도회 때 1시간 20분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렇게 안 되겠지,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조금 친해지니까 성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설교 못하는 건 참아도 설교 긴 건 못 참아요.
근데 오늘 여기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강론하는데 이튿날 떠나야 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가지고 이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등불을 많이 켰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우리처럼 무슨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그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근데 밤이 어두우니까 등불을 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였지 등불은 많이 켰지 이산화탄소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숨쉬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는데, 저는 이게 불량했다기보다는 자꾸 졸리고 힘드니까 창에 앉으면 좀 시원한 바람이라도 쐴까 하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이를 불러준 이 단어가 두 개 이름이 그 보통 명사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나오는 그 청년 그를 뜻하는 그릭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파이스인데, 그 파이스라는 게 어린 아이 혹은 어린 청년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게 노예, 일꾼 이런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도 유티커스라는 게 보통 노예들에게 줬던 이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상상이 되기는 이 친구가 적어도 낮에 편안하게 있었던 것보다 낮에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낮에 힘이 닿도록 일하고 지금 이제 저녁에 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려워, 피곤했겠어요? 그래도 눈을 부비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주로 사도 바울이 이제 farewell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떠나면서 그들의 간절한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마지막 그 이별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정신 차리고 들으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미 설교하는 저한테 또 위로가 되는 말은 뭐다? 긴 것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도 성도들이 졸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제가 설교할 때 조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석서에 이렇게 설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설교 긴게 하는 거 용서해주는 그런 본문이 절대 아니랍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텐데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고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때 이 강론하다라는 말이 에서 나온 그 단어가 다이얼로그거든요.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는 그 이야기. 나중에 보니까 날이 샜어요. 밤이 하얗게 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눴던 그 간절한 말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좀 결정하고 어느 날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말씀을 나누다가 밥 먹고 말씀을 나누다가 잠깐 쉬고 하는 그런 감격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고요. 오늘은 약속된 시간에 끝내야지, 그죠? 근데 그러다가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기절한 거는 아니고 진짜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살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려요. 사실은 이런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은 쉽게 반복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일종의 규범적인 의미인데, 이건 규범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졸다가 혹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낭망해서 떨어져 죽은 것 같은 죽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 살아나는 그 역사가 교회 가운데는 일어난다 이거예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이 유두고가 이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누굴?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이 위로를 받았다가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권했다는 파라칼레오의 피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같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죽다 살아나면 제가 기쁘잖아요. 근데 제가 죽다 살아났을 때 제가 죽다 살아난 걸 보고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아내가 기뻐하겠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고 어려웠다가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걸 보면 누가 기뻐할까요? 제가 기뻐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다 축복할 텐데
꼭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짜 다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우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줘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는 우리 공동체가 기쁜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두고처럼 공동체에 위로를 주는 사람, 그리고 너 힘들어? 너 어려워? 너 지금 캄캄해? 이리 와,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공동체 가면 말이야 너 살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도 살았거든, 저 사람도 살았거든, 나도 살았거든. 그 가운데 말씀과 사랑하는 그 서로 권면하는 것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거든 라고 우리가 같이 격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배를 타고 아소에서 사도 바울은 걸어갔고요. 이들이 아소에서 만나가지고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그리고 하루를 건너서 기오로, 다시 사모로, 또 밀레도에 이르게 돼요. 이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이 일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저 우즈벡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인데요,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가야 된 적이 있었어요. 카불을 왜 가야 했냐면 거기 심장병 환자들을 좀 모아놓고 제가 가서 심장병 환자들을 고르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서울에서 이제 치료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 사명을 이제 제가 선교본부로부터 받고 당신이 좀 내려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타르미스라는 우즈벡의 남부로 내려갔어요. 거기까지는 비행기 타고 갔어요. 한 시간이면 가요. 비행기 타고 가서 그때 제가 아프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저만 가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 된대요. 이런 기회 아니면 아이들 저 아프간에 못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아이들 둘 데리고 갔어요. 9살짜리, 10살짜리, 9살짜리 아들 딸하고 아내하고 같이 데리고 우즈벡에서 아프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프간 북부의 모자리 샤리프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워낙 계획은 비행기 타면 카불까지 한 시간이면 가요. 근데 비행기가 끊어진 거예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비행기가 안 뜬대요. 그러면 그 힌두쿠시 산맥을 지나가는 그 살랑 터널이라는 걸 그 소련 사람들이 뚫어놨는데 그 터널을 타고 지나가면 한 7시간이면 가요. 근데 그 터널이 막혔어요. 무너져가지고 수리를 해야 된대요. 하루가 이틀이 3일이 지났는데 비행기는 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힌두쿠시 산맥 저 아랫자락으로 내려가서 버미안 평야지대를 돌아가는 그 길을 가기로 했어요. 일행이 누구였냐면 저 있고요, 아내가 여자고요, 애가 둘이 있고요, 여자 선교사님 둘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는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몰고 가는 차를 타고 가는데, 근데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생명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갔나 모르겠어요. 25시간을 차를 타고 갔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괜찮았는데 저만 중간에 토사광란에 막 저만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애들은 멀쩡하고 말이죠.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거기를 그냥 안 가면, 그냥 비행기가 끊어졌으니 못 가고 터널이 막혔으니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왜 꼭 그렇게 가야 했을까? 그때는 사실 좀 정신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가라면 못 가요. 그 생면부지의 사람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여자들하고 애들 데리고 제가 거기 못 갑니다. 저 지금은 겁나서 못 가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때 갔어요. 가야 했던 중요한 이유는 거기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만나서 살려야 되는 생명이 있다는, 사명이 있다는 생각에 그때 가기로 결정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삶은 그런 여행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대한 사명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어 사신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결정하신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형편과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죠. 터널이 막히면 기다렸다 우린 돌아갈 겁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다만 넘어가야 될 문제지 우리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끌어갈 거니까. 그 주님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 사는 동안에 우리 앞을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생명 되신 주님을 섬김으로 나눌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 잘 안 되는 거 아오니 성령 하나님 제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 이 여정, 목적이 이끄는, 사명이 이끄는 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인 것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이 예배 자리로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한다면,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우리 것 나눠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곳에 이 절망과 혼란의 역사를 뒤집어 엎는 샬롬과 빛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